이번에는 분위기 좀 띄워보겠습니다. 어제 이곳에 와서 발언하시면서 아주 멋진 대한민국 최고의 미친개 전라도 광주에서 미친듯이 달려온 미친개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 오늘 올라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또 열아홉 같은 성화를 힘입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까 저 울산에서 오신 양반들 사투리도 안 쓰고 진짜 잘하대. 근데 나는 올라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안 고쳐져. 연병하고 다 쳐쳐 잡것들 때문에 그래 내가, 그제?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정치검찰 찬성아, 검찰개혁 공수처를 고맙고 아니라. 자, 저 어저께는 그냥 뭣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경황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두 번째 갖고 그 뭐냐 내가 조금 멋을 좀 준비해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읽으려니까 좀 봐갖고 듣다가 아 저것이 그래도 괜찮네 싶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오. 좀만 기다려봐 찾아볼게. 이제 찾았어 내가. 자, 뭐냐, 무엇을 찾았냐면은 저 연병할 작것들이 왜 조국 장관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지랄 연병들을 하고 공수처를 왜 반대를 한가, 어떤 장관이 써놓은 걸 내가 살짝 베개 갖고 왔어. 읽어줄게, 잘 들어봐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검찰 언론 재벌의 부정 결탁 행위가 힘들어져 그렇게 지그들이 권력 누르기가 힘들디야. 예? 그렇게 반대를 한대. 연병 왜 꺼진다냐. 자, 검찰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 기소권에 있다 긁으마. 지그들 마음대로 기소할 놈들을 하고 안 할 놈들 안 하면은 권력을 못 누린대. 근데 해야 될 놈 안 하고 안 해야 될 놈 해야 된 게 거기서 권력이 생겨서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지랄 연병들을 한대 지금. 그리고 공수처 핵심이 또 있디야. 그것이 뭐냐면 검사도 죄를 지면 구속이 돼야 되고 또 법 집행 시민들 공수처에 신고를 할 수가 있디야. 근데 그 연병할 것들이 그것을 있으면 안 되겠지. 지금도 또 깜빡한 게. 자, 또 그것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검찰 간부가 퇴임을 하면 현직 후배들 선처하거나 기소 자체 정관예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거 공수처 설치하면 지금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지연병하고 반대를 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 신일파 그룹 조중도 KBS MBC 시방세들 언론개혁 그리고 재벌 권력들 요 잡것들이 야합을 해갖고 조국 관장 세상에나 119만 건을 연병을 했구만. 새 잡것들이 잡당을 해갖고 말이 되냐고. 돼 안 돼? 저 잡것들 어째야 돼? 절대 그만 표현하면 안 돼야. 자,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지. 언론도 허위뉴스 하면 처벌 받아야지. 치국 매국누들이 당당하게 매국 행위하는 거 인자 처벌 받아야지. 사학 비리 요 잡것들도 처벌 받아야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깨어있고 훌륭한 시민이 주인이 돼갖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적이고 강직하신 분이요. 예? 우리 사회 약에 반민족, 반통일, 친일, 매국노, 사회 비리 집단, 왜매 숨찬 거. 부정부패, 사법 정의가 없어서, 요당 요꼴 됐자녀. 아직 괜찮여? 아직 안 잘라도 돼야? 알았어. 아직 조금 더 하리야. 자, 인자 근게 비리 검사, 판사들, 우리 힘으로 끌어낼 때가 왔지? 소리 한번 크게 질러봐. 온갖 권력권 비리 여기 시발할 개새끼들 친일 수구 기득권 왜매 숨찬 거. 나 아직 낮밥도 안 먹었어. 지금 쓸어버려야 쓸어버려야 우리 후손들한테 안 부럽겠지?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돼 안 돼?
아, 연변을 자꾸 꺼진다냐. 자, 만일 친일수국 세력 처단 못하고 그 권력 저 잔당 개새끼들한테 저 시바갈 미칠개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지? 그러면 또다시 외세 우리가 눌리겠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개, 돼지같이 살 거 아니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우리 강주는 옛날에 뭐 했냐면 미친 개가 있지 않냐? 몽둥이로 두드려 패갖고, 끓는 물에다 털 다 뽑아갖고, 된장 발라버렸어. 저 씹참 것들, 요거 방송 심의 안 걸려. 그게 괜찮아겠지? 저 개 참놈들이. 나는 사람한테는 욕 안 해. 짐승들한테만 욕하지. 저것들 짐승들 맞지? 욕해도 되겠지? 에이, 이미 욕을 안 먹어라. 자, 이제 내가 배가 고파갖고 숨이 차고 오늘 할 얘기는 한 것 같아. 어째서 괜찮았어? 어째서? 어저께 마냥 좀 시청률 나올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부탁 좀 할게. 우리 21세기 조선일단 TV 구독, 좋아요? 소리 한번 질러줘, 그러면. 감사합니다.